안녕하세요. 논리 채인호입니다. 자, 논리라면 시리즈. 자, 맛있는 라면이죠. 논리라면 고전소설 쉽다 이겁니다. 아, 우리 고전소설은 특히 여러분들 고어도 있고 한자어도 그래서 읽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현대소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암기하고 정리하고 이랬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우리 자, 현대소설 아직 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논리라면 시리즈의 현대소설 꼭 먼저 보시면 소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설명하고 있고 똑같습니다. 고전소설도 다른 게 있다면 고나 바로 한자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또 논리라면 시리즈에서 고전시가에서 말했듯이 고전시가에서도 고나 한자어의 뜻을 묻지 않듯이 고전소설에서도 고나 한자가 나온다고 해서 이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나 한자어는 무시하고 현대소설과 똑같이 뭐 분명히 보기는 현대어로 돼 있잖아요. 보기 현대어 속에서 보기랑 줄거리 이걸 통해서 우리 현대소설보다 고전소설이 조금 더 어렵다라 어렵진 않지만 어렵다면 바로 뭐냐면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과 인물의 관계를 꼭 정리를 해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또 역시 우리가 현대소를 예를 들었지만 인물을 볼때 우리가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여기 봤더니 김씨라고 나오는데 또 나오네 이씨. 자, 뭐 줄거리랑 보기 봤더니 난이 작품 전혀 몰라. 알아도 상관없어. 근데 두 명이 나오네. 그럼 인물 얘가 마이너스라고 돼 있네. 첩이네. 씨가 나오면 얘는 본처네. 얘는 플러스네. 둘이 바뀔 수는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럼 게임 끝났네. 이 씨가 김 씨를 정절을 훼손했다고 모함하겠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 씨, 착하게 살기 때문에 조력자가 등장해서 결국은 억울함이 풀어지고 이 씨는 벌을 받겠네. 권선징악.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기랑 줄거리 봤을 때이 인물들의 관계를 읽어내기만 하면 고전설 줄거리 암기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오히려 이걸 토대로 읽어내는 힘을 묻는 게 바로 수능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내신 공부를 한 거예요. 수능을 한다면서 일일이 뜻풀이를 하고 작품을 정리했을 때그 부분만 시험에 안 나와요. 오히려 수능은 소설 여러 페이지 중에 같은 작품일지라도 다른 부분 파트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읽어내야 되는데 읽어내는 힘이 바로 보기 줄거리의 기준을 잡고 읽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정리 암기라는 바로 뒤처진 공부가 아니라 내가 조건 속에서 혼자 읽어가는 공부. 이게 문학이에요. 오늘 논리라면 시리즈의 문학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논리라면 시리즈의 각 영역별로의 비문학과 문법까지 기대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체인호는 철저하게 논리로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의외로 문학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 이해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꼭 아마 여러분들 저의 그 수강평을 꼭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역시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보기 줄거리를 통해 가지고 인물의 관계들을 그리는 거 이렇게 꼭 하는 연습을 하세요. 암기하지 말고 EBS로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EBS에 나와 있는 보기 줄거리를 보고 내가 인물의 관계들을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수 있는가라는 거죠. 고전소설이 현대소설하고 다른 게 있다면 딱 하나예요. 동일한 인물인데 명칭이 자꾸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 명칭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최인호가 있다, 인호라고 나오고 또는 최 씨라고 나오고 또는 직업이 강사잖아요. 강사라고 나오고 또는 거기서는 다른 뭐 정승 뭐 이렇게 김정승 이렇게 막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또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 집안에서의 어떤 뭐 아버지다 그럼 부라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같은 사람인데 계속 바뀌어요. 고전설에 요거 꼭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문제 푸는 순서 요런 것들은 앞에 현대 소설에서의 논리라면 시리즈에서 알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제 푸는 순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 푸는 순서, 보기를 가지고 보기를 1순위로 풀고 A라는 특정 단락 또는 small a, large b 이런 식으로 이 A나 AB도 이 보기라는 큰 틀의 범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쉽게 답을 풀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감상 문제조차도 이렇게 각각의 핵심을 잡은 걸로 선택지를 소고하는 방식으로 미리 소고하고 나서 소고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지문으로 빠르게 찾아서 읽어가는 거. 현대소설에서 한 얘기랑 똑같으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인호 강의를 보게 되면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보기와 선택지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치고 간다라는 거. 그러면 시간을, 문제 푸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지문을 가더라도 굉장히 최소화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훈련하게 될 겁니다. 선택지 논리적 상관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지만 봤을 때 선택지끼리 정답 찾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4번 고어나 한자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는 다 주석으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고어나 한자어는 무시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라. 아는 것들 이미 보기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는 핵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빠르게 읽어가는 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체인호 강의를 보게 되면 이제 아까처럼 그 장르별로 좀 알려주거든요.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아까처럼 우리 인물이 딱 나오는 인물의 종류만 딱 봐도 씨 두 명이 나왔네. 가정소설. 그럼 왜 싸우고 뭐 하겠네. 봤더니 영웅이 나왔네. 그러면 적과 싸우겠네. 올해 수능처럼. 근데 그 적이 왜구야? 오랑캐? 아니면 올해처럼? 뭐야? 괴물 같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조력자가 등장한 이렇게 인물만 보고도 이미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는 그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핵심을 가지고 지문을 가고 우리가 말했듯이 지문으로 독해를 가는 건 감상 문제에서 이미 선택지를 본 다음에 이 선택지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독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찾으러 가는 거고 찾는 과정 속에서 라지 A 나오면 풀고 스몰 A 나오면 푸는 방식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고어나 한자가 무슨 의미인지 여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올해 수능 문제 중에서 기준 문제인 보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몰라도 아주 상관없다라는 거죠. 보면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인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한다. 그럼 이 소설은 일단은 충군, 임금한테 충하는 걸 주제로 한다.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그러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 야 우리가 여기에 줄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줄거리를 같이 보면 이 줄거리에서 중간 줄거리쯤에서 이게 괴물이 나올 거예요. 이미 알려줄 거예요. 그럼 요거라는 걸 캐치하면 되는 거고 초월적 주인공이 바로 누군지 줄거리를 보면 압니다. 원이라고 나올 거예요.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괴물과 싸우러 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줄거리를 통해서 이 보기와 같이 읽어내는 힘. 그럼 얘가 영웅이네. 그러면 영역상 영소설이네. 그럼 얘랑 싸워서 이기겠네. 전기적이겠네. 조력자 등장하겠네. 그럼 퍽퍽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영소설의 체인의 이런 상을 보면 영소설 뭘 위해서 적을 무찌르는 건 임금을 위해서죠. 여기서 이제 미리 본다면 임금이 특히 공주들을 괴물한테 빼앗겼단 말이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보기. 지금 제가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인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근데 얘가 압도적으로 세단 말이야 지금. 괴물이. 얘하고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얘하고 맞서는데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 그러면 이 원수만 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다? 다른 인물들이 또 있나 봐. X인물, 뭐 예를 들어서 Y인물, 얘네들도 얘하고 싸우는데 싸우는 방법이 다 모두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소설에서 우리 소설 읽을 때 뭐 중략이라는 게 나오면 사건이 이렇게 중략이라는 게 나오면 여기 중략이라는 게 나오면 A 사건, B 사건으로 나눠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보기 나온 선택지랑 감상 문제의 선택지에서 A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B 부분이 같이 나온다는 걸 명심하도록 하고 사건이 연결되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지금 입직군이 뭐예요? 난 몰라. 근데 서경태가 아귀와 싸우는 방식이 이거 동원해서네. 난 이거밖에 몰라. 원수가 이번에는 원수가 김원이죠. 원수가 개교를 마련해 싸우네. 그럼 원수가 싸우는 방식은 개교로. 서경태가 싸우는 방식은 입직군 동원해서 뭐 X라고 칩시다. 그럼 서로 방법이 다르다. 대응하는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됐죠? 자, 누누이 말하지만 문학은 오늘 논리라면 시리즈 문학이 끝나가는데 결국은 비문학이라고요. 조건, 선택지, 조건부, 서술부. 조건부까지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제발 조건부까지는 무조건 맞는 거고 이 조건부랑 서술부가 같은지를 보는 거죠. 또는 이 서술부가 보기와 다른지 같은지를 보는 거죠. 1순위는 이거라고 다 설명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이 서술부가 보기의 내용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보기하고 같죠. 서로 대응 양상이 다르다. 두 번째는 조건부. 이 조건부는 무조건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랑 맞는지 이제 서술부랑 연결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둘 다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기에게 대항하고 한세충이라는 인물이 있나 봐. 난 몰라. 그럼 한을 품어준 이 한, 황상은 그럼 뭐야? 임금인가 보네. 왜? 지금 한을 품은 건 공주를 빼앗겼으니까.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대서. 그러면 승상이라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이죠. 몰라. 여기서는 인물들이 각각 황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충군. 그럼 황상이 임금이잖아요. 그럼 임금이 됐네. 이렇게 논리상. 그럼 충군의 같이 충군.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대서. 그러면은 자 봤더니 얘가 얘한테 머리를 상하게 했나 봐. 근데 얘가 다시 나 너에게 원한을 갖겠다라고 다짐하는 대서. 그럼 서로 당했으니까 반드시 너와 싸울 거야? 그럼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적대자와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 반드시 피할 수 없네요. 그렇죠? 여기에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와의 필연적인 대결 관계. 나오죠. 필연. 그대로 서술부가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 필연적이다. 그럼 앞에 조건부는 맞으니까. 그럼 맞네요. 서술부 보기에 있네요.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군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기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 대서. 그러면 공주라는 인물이 황상 됐네요. 충군 황상한테는 잃어버린 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논리상 뭐야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원수에게 약속대로 아기를 잠들게 하겠다는 말은 원수한테 약속했네요. 공주가 뭐 제가 기이한 존재인 괴물을 잠들게 할게요. 왜? 돕는 자라면 잠들게 해야 그때 원수가 공격할 수 있겠네요.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거네요. 됐네요. 됐죠? 그럼 여기 이때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럼 원수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누구? 공주와 공주의 도움을 받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이제 5번이 왜 틀렸을까요?
일세의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악의 빛으로 기등을 배워보는 대서. 그럼 잘 보세요, 문장이. 예, 악의 귀신이 괴물의 칼로 기등을 배워본다는 조건부예요. 그럼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인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자, 초월적인 주인공인데 앞에 조건부가 악의의 칼, 이 악의의 칼을 시험해 보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계획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못 찾는다면 지문으로 가보세요. 지문으로 가보면 실제로 악의의 칼로 기등을 배워보는 것이죠. 기등을 배워보는 것이지만 내가 적대자 악의를 처치하게 해서 내 계획대로 내 능력을 시험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내 칼로 기둥을 배웠을 때는 칼이 기둥이 안 잘리는데 악의 칼로 잘리니까 잘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이거를 비춰보는 것이지. 그리고 이 앞에 맥락상에서는 내가 계획했다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조건부에서 내가 악의 빛을 내가 얻은 건 왜 그럴까요? 원수가 뭐 논리상 따진다면 공주가 지금 원수를 잠들게, 괴물을 잠들게 해서 그 사이에 괴물의 비수를 가지고 왔나 봐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를 배워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계획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고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게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억지스럽게 그럼 선생님 초월적인 능력 시험하는 거 맞다고 합시다. 알기의 비수라는 걸로. 그럼 이게 맞다면 자신의 계획대로라는 건 여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논리로 찾으면 되는데 모르면 요 부분을, 그나마 나머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요 부분을 지문으로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로 풀어가면 고전소설 이 작품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기의 선택지를 가지고 전체 맥락을 알 것 같죠? 지금 누구, 황상이라는 인물이 딸을 누구한테 잃었고 귀한 존재인 괴물한테 잃었고 그랬을 때 한세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여기 서경태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임금을 위해서 도전하지만 분명히 적겠죠. 보면은 중략 이전은 한세충이라든가 서경태라는 인물들이 공격을 했지만 졌을 것이고 중략 이후 사건에서는 이제 원수 김원이 등장해서 이 괴물과 싸우는 과정에서 공주가 도와주는 과정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뭐 이 문제들이 쫙 지문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 잠깐 중략 줄거리 있거든요. 원은 황상을 뵙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속으로 들어간다. 이때부터는 이제 뭐라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원수가 됐고 뭐 철마산 아귀의 철마산 아귀니까 괴물이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싸우러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누가, 서경태 등등등 인물들이 싸운 것이고 이제 안 되니까 얘가 구하러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앞사건과 뒷사건 전체적으로 괴물과 싸우는 건데 앞에는 원수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서경태 등등등, 여기는 이제 드디어 누가, 원수가 싸우는 것이고 잡혀갔던 공주가 조력자로 등장하는 거구나. 그럼 이 작품 알 필요 없이 벌써 선택지랑 줄거리랑 보기 가지고 작품을 다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일일이 줄거리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찾은 걸로 나머지 문제 툭툭 풀어가면 됩니다. 고생했고요. 논리라면 시리즈 제가 일부 맛보기만 보여드린 거랑 보면 되고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문학이 쉬워지니까 꼭 이 방법들로 받아 적고 자료 보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지문 먼저 보는 거 하지 마시고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이 빠르게 그 범위 안에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논리라면 문학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논리라면 비문학과 논리라면 문법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